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27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주요 공세 작전을 재개하기 위해 키이우 북서부 병력을 재편성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동부 군간구 사령관이 직접 작전을 지휘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제35 재병연합군의 막대한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벨라루스로 철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병력 재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체르노빌 지역에 새로운 지휘소를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부 군간구의 부대는 전투 손실을 대체하고 전방에 추가 증원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지연시킬 수 있지 전체적인 흐름을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인력과 장비 손실을 교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점차 노후화된 탄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크라이나 참모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로 인하여 러시아 병기고 등지에서의 사고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러시아의 제35 재병연합군과 제165 포병예단에서 노후화된 탄약과 포탄을 쓰라고 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키이우 북서부에 배치된 병력들입니다. 러시아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9개의 병참 대대와 5개의 병참 기지를 우크라이나에 설치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키이우, 수미, 하르키우 주변에 대한 반격 작전을 펼치면서 여러 지역에 제한적인 반격을 지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은 주 요충지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고 러시아군을 쭉 밀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키이우 전선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체르노빌과 벨라루스 등지로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병력의 피해가 막심하고 좌측면, 하측면, 우측면에서 오는 우크라이나군의 포위를 풀기 위해 철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나마 탈출할 수 있는 북쪽 라인이 있는데 이곳마저 탈환이 되어서 포위가 되어버린다면 러시아군은 아주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이 키이우를 포기한 것은 아닐 겁니다. 지속적으로 공습과 폭격이 이어지고 있으며 체르노빌 지역에서는 군수품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군이 북부 지역까지 오는 것을 유도하고 다시 반격을 하려는 움직임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까지 러시아군의 능력을 봤을 때 그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키이우 북서부 지역에서 주요 작전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폭격만 계속 이어졌는데요. 부차, 이르핀, 호스트멜, 브로얀카, 마카리브의 폭격이 집중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군의 공격도 이어지지 않고 있고요. 키이우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점차 키이우 외곽 지역으로 폭격 범위가 밀려나는 것을 봤을 때 키이우는 이제 안전지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지어 키이우 일부 상점들과 식당은 영업을 재개한다는 뉴스도 올라오고 있어서 키이우가 러시아군의 공포에서 완전히 탈피한 모습입니다. 즉 우크라이나군의 국지적인 반격이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동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브로바리 동쪽으로 반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40km 떨어진 루키아니프카와 루드니츠케를 탈환하는데 성공했고 계속해서 진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이렇게 밀리는 이유는 긴 보급선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긴 보급선의 영향으로 인하여 곳곳에서의 민병대와 우크라이나군의 게릴라전이 펼쳐졌고 보급이 전달되지 않아 일종의 공세 종말점에 도달하고야 만 것이죠. 그리고 수미가 함락이 되지 않은 것도 큽니다. 수미를 함락시키지 않고 우회를 하는 바람에 수미에 있던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러시아군을 견제해준 덕분에 키이우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던 것이었죠. 3월 24일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반격을 시작한 이후로 40km 이상 러시아군을 밀어낸 것을 보았을 때 우크라이나군은 하루에 10km가량씩 진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걸프전쟁 당시 하루에 16km씩 진격하던 미군의 진격 속도와 비슷합니다. 다만 러시아군의 공세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체르니우 지역의 슬라브트치가 러시아군에 의해 함락이 되었는데요. 이는 시장이 무의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군에 협력하는 것은 아닌데요. 폐업을 하거나 일부 문서를 소각하는 등의 저항권을 발동하여 러시아군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군과의 모든 업무를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라 점령을 해도 그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라브티치에서는 러시아군이 진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시위대와 러시아군이 대치를 하면서 강대강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위대는 지금 당장 슬라브티치를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고 러시아군은 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체류탄과 총을 발포하고 있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슬라브티치가 그렇게 주요한 전략 거점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이곳을 포기하고 우회해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체르니우 지역에선 제41 재병연합군과 제90 전차군이 체르니우를 포위하려는 작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도상에는 체르니우의 포위가 풀린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포위가 풀린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체르니우에 대한 공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체르니우는 전쟁 초기 키이우, 체르니우, 수미, 하르키우, 마리우폴, 헤르손 등과 같은 전략 거점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곳을 먹어야지 향후 협상에 유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수미 지역에서도 반격 작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수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국지적인 반격을 실시하여 프로스얀네츠, 후사리브카 지역을 탈환했다고 합니다. 이는 키이우 동부에서 철수하는 러시아군을 포위 섬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미 지역에서 오는 병력과 키이우 지역에서 오는 병력이 양공을 펼쳐 러시아군을 섬멸시키기 위한 작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주요 거점을 우회하여 진격했을 경우 방자가 반격을 하면 이런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요. 세계사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만일 러시아군 키이우 동부군이 포위 섬멸된다면 향후 협상에서 러시아가 많이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러시아군은 벨리쿠이 산비르, 데프티프카, 훌린카 방향으로 러시아 증원군을 보내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전에서의 전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도 24시간 동안 러시아군은 어떠한 공세 작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대응하여 비리브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인 반격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밀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인데요. 도시를 탈환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지움 지역에서의 전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지움 북서부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입장에서는 이 이지움 지역에서 내려온 러시아군을 밀어내는 데 주력을 가해야 합니다.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지움이 함락이 되어버리면 우크라이나군은 크게 포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이지움의 완고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하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그러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반대로 남동쪽으로 내려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포파스나와 루비진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을 모두 격퇴했습니다. 이는 모두 세베로도네츠크를 크게 포위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지움, 루비진에서 내려오는 병력들과 포파스나에서 올라오는 병력들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군은 조금씩 포위 선별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급을 받지 못해 괴멸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 대한 점령을 공고히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잘 막아주고 있고 또 시가전의 이점을 살려 러시아군을 시가전 안쪽까지 유도한 다음 공격을 하고 있는 추세여서 뚫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루비진에와 포파스나가 함락이 되어도 세베로도네츠크라는 큰 도시가 있어서 이 지역을 점령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러시아군은 크라스 노우리브카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으나 이것도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퇴되었다고 합니다. 돈바스 지역은 2014년 때부터 공고하게 러시아의 괴뢰국들이 지배하던 지역이라 이곳까지 밀어내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전쟁이 끝난다면 이곳은 러시아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마리우폴 지역입니다. 현재 마리우폴에서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개시 한 달을 넘어서도 여전히 포위망 속에서 악착같이 버티는 마리우폴과 현재 우크라이나군 덕분에 개전 초기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선은 우크라이나군이 안정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포위되어 물적을 먹고 다 끊긴 마리우폴을 함락시키지 못해서 쩔쩔매며 추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투는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틱톡에 모든 정보를 업로드하는 체첸군이라던가 민간인 대피시설인 극장에다가 폭격을 퍼붓는 러시아군이라던가 군 기강의 상태가 어떤지 엿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마리우폴이 함락 직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측이 계속 어긋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마리우폴은 함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르손 지역입니다. 헤르손 지역에 대한 공세 작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외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산발적인 교전이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헤르손에서 시위대를 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이 시위대를 공격하게 되면 이 시위대들이 민병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헤르손에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무장하여 러시아군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헤르손 민병대들은 러시아군의 주요 기지나 시설을 기습하여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민사 작전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군이 베트남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민사 작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그 지역을 점령하면 그 지역의 지역민들과 잘 지내야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그 지역을 원활하게 통제할 수 있는데 저렇게 총을 쏘고 페루탄을 쏘아대면서 강제적으로 점령을 해버리면 지역민의 불만이 높을 뿐더러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해야 하는 등의 손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헤르손을 탈환하려는 우크라이나군과 헤르손 민병대가 손이라도 잡는 순간 러시아군은 헤르손 내에서 포위가 되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러시아군은 바람 앞에 등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데사 주 정부는 러시아군이 오데사에 대한 공중 정찰을 실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함이 오데사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군함의 폭격이 있을 수는 있어도 직접적인 상륙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르단스크에서 상륙함 4척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흑해에서의 러시아군 상륙 능력이 없어지게 되어서 오데사는 러시아군의 상륙으로부터 안전지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100% 안전지대는 아니겠지만 대규모 상륙 작전을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륙을 실시하더라도 지역 예비군에 의해 충분히 격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군은 오데사에 상륙할 병력들, 러시아 해군 보병대를 오데사가 아닌 마리우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데사는 그리 큰 위험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러시아군의 문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해군 보병대, 즉 해병대들을 저렇게 경보병처럼 쓰고 있는데 전쟁 초기 공수부대나 특수부대들을 경보병처럼 써버리는 실수를 마리우폴에서 또 저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을 포위하고 있는 병력이 충분한 곳으로 보이는데 저렇게 또 해군 보병대를 투입하고 있는 것은 상륙 능력이 상실되어서 저런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군의 일반 보병들이 완전 전멸해서 저런 것인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어찌됐건 러시아군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